25살 막둥이입니다.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계속 남들과 저를 비교해요. 친구가 남자친구라도 생기면 내가 그 친구보다 못나서 연애를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딜 가나 주목받는 절친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기도 하고요. 최근 어렵게 취업해 들어간 첫 직장에서 동갑인 동기를 만났는데요. 동기만 찾는 선배들 때문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죄 없는 동기가 미워지기까지 합니다. 비교와 동시에 커지는 열등감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.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법이 궁금합니다. 당연히 다른 사람들하고 본인을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? 당연히 비교하지. 나도 누나랑 비교해. 어. 저작권료를. 나는 고막메이트 안에서도 비교를 하네. 딘딘을 다시 봤다. 요, 사실 고막메이트 최대 수혜자. 아 사랑해! 아 고막메이트! 아 사랑해! 난 아무리 친해도 어쩔 수 없이 비교하게 되더라고. 예를 들어서 뭐 소란, 고영배 공연을 하면은 항상 티켓 사이트에 들어가봐. 아... 또 매진이네. 정열이 음원 나올 때 되면 뭐 또 1등이야? 근데 처음에 이렇게 박수 쳐주고 좋아하다가 내 자존감이 좀 낮고 막 자꾸 그러면 아,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?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긴 들더라고. 홍대 공연도 근데 다 매진이잖아요. 여기 최근엔 그랬지. 어. 아니 왜 방송도 안 나오는 애들이 음원을 내면 1위를 하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는데도 안 되지?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 막 짜증났어. 막 화나고 막 배 아프고 막 미치겠어 차트만 보면 막.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이거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내가 달려야 되는데 아 나 왜 이러지? 이러면은 제일 쓸모없는 에너지 속은 것 같아요 저는. 한 번에 비긴 어게인 제가 촬영을 갔었어요. 그때 자우림 유나 선배님이랑 노래 라이브를 하시는 걸 옆에서 이 정도 거리에서 직접 이렇게 봤는데 와 저는 너무 소름 끼치는 거 진짜 그 몰입하시는 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. 내가 진짜 약간 존경하고 선망하는 분들을 좀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노력을 했길래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그런 경지까지 올라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또 동기부여도 되게 저는 되게 잘 많이 받았었거든요. 비교가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. 총량의 법칙 같은 걸 나는 믿거든. 장점 단점에. 예를 들어 난 되게 섬세한 편이야. 그럼 대신에 나는 안 좋을 때 되게 까칠하고 예민하고 피곤한 사람이 되지. 내가 보기에 누군가가 되게 반짝거려 보이고 나는 못 가진 부분인 거면 하나의 부분인 거지 그 사람 전체가 나보다 절대적으로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. 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은 고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교도 안 할 줄 알았어. 근데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저 사람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교를 더 하더라고. 삼성도 애플이랑 비교하고 애플도 삼성이랑 비교하는데 모두가 비교를 하는구나. 비교는 사람이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. 그치.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 영단어로는 엔비와 젤러스가 있잖아. 아, 완전 존경하다와 질투한다. 어떻게 보면 결은 같아. 출발점이 같지. 같아. 열등감으로 가면 이제 그 사람이 밉고 별로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멋있다. 나도 저 부분을 배워야지. 하면 내가 얻을 게 있는 길로 가는 거거든. 젤러스로 가면은 손해보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게임이 되는 거고 엔비로 가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의 좋은 면이 보이면서 호감에 가까운 감정으로 또 가기도 하더라고. 저는 엔비고 슬리피가 완전 재밌어. 심각해. 진짜 심각해. 슬리피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작업실에서 만나면 일단 들어오면서 이래. 아씨 왜? 아유 걔 고정 또 들어갔대. 막 이래. 맨날 질투를 해, 그 형은 막. 얘 이번에 이거 방송 또 들어가고 아 그거 내가 할 수 있었는데. 그럼 전 얘기해요. 형 그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내 필요 더. 나중에 형이 뭐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 그냥 무시해. 내가 할 수도 있었잖아 막 이래. 미평이 점점 작아져 그것 때문에. 맞아. 자기 자신이. 맞아.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젤러시도 없어져. 무기력해진 거야 어느 순간 만났는데. 뭐가 안 되지 뭐 당연히 안 되지 뭐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형 아니야 힘을 가져 형 할 수 있어 막. 이런 친구가 옆에선 좋지. 뒤에서 뒤통수 한 팍 때려주는 거야. 야 맞아. 뭐해 난 직언을 하지 직언을.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건 괜찮아. 말을 못하는 사람은 진짜 답답해. 아 그치. 그게 진짜 최악이에요. 그러면서 뒤틀어지지 계속 속에서. 그러면서 내가 변형이 될 수도 있어.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위닝 멘탈리티라는 이기는 습관. 이기는 습관. 해빗, 위닝 멘탈리티. 내가 분명히 저 사람보다 나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.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뭐 일처리는 빠르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패션 센스가 좋다거나 저 사람이 애인이 있지만 나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.
나만의 것이 무언가 있다라는 거를 계속하면서 조금씩 이겨가는 거지.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린 밴드 사운드로서 거의 국내에는 이런 사운드를 내는 팀은 없어. 나만의 자부심을 계속 가지고 조금씩 그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 마음이 더 되게 건강해지더라고. 맞아, 맞아. 스스로의 장점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는 거지. 그렇지. 예전에는 엄청 그냥 열등감으로만 자리를 잡고 나를 되게 낮췄어요. 막 아, 난 안 되나?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이 사람의 장점을 파악을 해.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장점을 내가 어떻게든 흡수를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내 화가 되더라고. 그 맞아. 옷이 사연을 보낸 막둥이가 친구가 부럽거나 동기가 부러우면 그 사람의 장점이 뭔지를 진짜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하고 내가 그럼 저걸 어떻게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세훈이의 이 침착함이 너무 마음에 들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배워봐야지 하고 있으면은 나만의 침착함이 또 따로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.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를 알아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입술 색깔 있잖아요. 저 색깔 너무 예뻐. 그래서 사서 바르잖아? 그 색깔이 아니야. 내가 가진 입술 색깔에 따라서 틴트나 이 립 색깔 다르게 나오거든? 똑같은 거지 성격도. 아까 딘딘이 그걸 한 거야.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약간 텐션이 업인 사람이야. 그러면 나에게 맞는 차분함은 요 정도겠지? 자기 퍼스널라이징을 해야 된다는 거지. 맞아.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비교를 하게 되는 때가 찾아오면 한 단계 좀 성장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도. 그치.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비교를 하는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제일 큰 것 같아. 비교는 왜냐면 인간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거고 자존감도 바이오리듬이랑 똑같아서 누구나 낮아졌다 높아졌다 맞아, 하는데 맞아. 그러니까 낮아졌을 때 내가 나를 진짜 잘 챙겨야 돼. 둥기둥기.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넌 너여서 아름다워라는 또 말이에요. 근데 예전에는 이 말이 그냥 되게 형식적인 말, 위로할 때 해주는 말 이렇게 느꼈는데 비교하는 내 자신을 또 경험을 해보고 나 자신을 찾아가려는 나 자신도 경험을 해보니까 왜 넌 너여서 아름답다라고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. 세훈아, 넌 너여서 아름다워. 뭐야, 진짜 진짜 이 형 이상한 매력이 있다니까. 아 진짜 더 멋있어 질라 그래. 그런 날이 있어. 갑자기 혼자인 것만 같은 날 어딜 가도 내 자리가 아닌 것만 같고 고개 떨궈지는 날 그럴 때마다 내게 얼마나 내가 소중한지 말해주는 너의 그 한마디에 Everything's alright. You make me feel special. 세상이 아무리 날 주저앉혀도 아프고 아픈 말들이 날 질러도 네가 있어 난 다시 웃어. That's what you do. Again I feel special.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다가도 사라져도 모를 사람 같다가도 날 부르는 네 목소리에 I feel so special. Again I feel special.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다가도 사라져도 모를 사람 같다가도 날 부르는 네 목소리에 I feel love. I feel so special. 여러분 첫 댓글 클릭하고 시즌 앱에서 환회차 먼저 확인하세요. 이것도